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간판이 보이시죠? 명심이다. 여기 또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예쁜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예쁜 창들 보여드리죠? 명심이다. 여기 대표적인 창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자구 이쪽에. 어머, 얘도 이렇게. 어머, 이 자구들이 지금 제가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머, 자구가 지금 엄청 품고 있네. 뽕뽕뽕 아주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나. 여기도 보세요. 응? 여기도 보세요, 요 아이. 엄청, 어머, 얘 색감 좀 봐.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쁩니다. 아우, 예쁩니다, 예뻐. 창, 진짜 창 멋있어요. 어머, 얜또 뭐야? 여기서 이렇게 있네. 어머나,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아유, 예뻐요. 명심이다게 대표적인 창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지죠?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국민 다육이만 처음에 초보자 때 그렇게 보다가 창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창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창이. 창에다 마음을 뺏기니까 이제 막 창만 보면은 다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명심이다육의 예쁘고 멋진 창을 보여드렸어요. 또 이제 예쁜 아가들도 보러 갑시다. 지금 이렇게 뿔긋뿔긋한 아가 보이죠? 조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이스예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두수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요. 두수가 여러 두수 있는 아에 3,000원입니다. 아우, 색감 좀 보세요. 아주 너무 이쁩니다. 송록이 꽃이 이렇게 피는데 여기 지금 여기 꽃 송이에요. 얘가 활짝 피면 이렇게 꽃다발이 될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핀건안 봤는데. 정말 요 송록꽃은 또 요렇게 달리네요. 송록이에요. 송록. 여기 요렇게 예쁜 아이들 엄청 이쁘죠. 여기 입장 가장자리가 요렇게 이쁘네. 어쩌면 요렇게 이뻐. 아우, 가장자리 요 밤색도 아니고 주황색, 아니 뭐야, 빨간색도 아니고. 어머, 요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송록. 송록이 요런 아이가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3,000원 판매해요. 여기는 명심이 다육이에요. 명심이 다육에 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어요. 3,000원이면 두수가 이렇게 된 아이, 3,000원이면 아주 핫하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당인이에요. 당인. 근데 예쁘죠? 물이 요렇게. 또 요런 색깔 물 드는 아가가 없잖아요. 요런 색깔로 자줏빛. 요런 색깔로 물이 드는 당인입니다. 뽀얀 분을 입어요. 그러면서 요런 색깔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뻐요. 애들이 이렇게 분이 나오면 이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이 나오면 이쁘더라고요. 당인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3,000원. 3,000원에 판매되는 당인이에요. 여기 백은무도 소개해 드릴게요. 백은무 꽃이 아주 이쁘죠? 제가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야생화처럼 이렇게 피는데 어머, 얘는 이렇게 여기가 그냥 소복하니 이렇게 꽃이 달렸네. 지금 요런 아이들 다 그렇게 이제 소복하게 그렇게 꽃이 필요 아이들이죠. 백은무도 한 포트에 3,000원씩 판매되는 백은무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이고, 예쁩니다. 예뻐. 제가 요렇게 좀 보여 드릴게. 요렇게 예뻐요. 아유, 어쩌면 다육이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홍옥도 얘가요, 지금 여기 연두색이 좀 보이시죠? 요 연두색까지 묵은둥이가 되면은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홍옥이 그렇게 물이 들면서 정말 예뻐요. 근데 얘가요,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홍옥도
이렇게 있는 아이 한 포트에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 자랐으면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묵은아이예요. 요렇게 붉게 라인을 두르면서 요렇게 이쁘게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예뻐요. 연두색이 나면서 요렇게 립스틱을 요렇게 둘렀어요. 폴리 린제 아나입니다. 폴리 린제 아나. 폴리 린제 아나 요렇게. 어메, 2도짜리도 있네. 여기 요렇게 이쁜 아이 안 나오려래요. 제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얘도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물이 요렇게 이쁘게 듭니다. 폴리 린제 하나 이름표 보여드릴게.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어머, 얘는 울려심인데 어쩜 이렇게 밥이 좋아. 수영도 좋고 요렇게 이쁩니다. 얘가 이제 한 1년 정도 묵으면 파란 데에서 여기 연지 꽂은 것 마냥 연지 저 그거 찍은 것 마냥 빨갛게 그 형광색 비슷하게 나면서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을려심. 을려심도 어머 자고도 많이 품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밥이 좋네. 여기 자고도 보세요. 이렇게 어머 자고도 이렇게 많이 품었습니다. 을려심 요런 아이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은 정말 핫한 가격이네요. 3,000원에 판매되는 을려심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 오팔리나도 소개해드릴게요. 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팔리나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 그렇게 이뻐요. 얘도 분을 입어요. 분을 뽀얗게 분을 입으면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오팔리나. 오팔리아는 이렇게 요런 아이 보세요. 이런 아이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든 집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집시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다 품었어요. 다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자구를 다 이렇게 품었어요. 집시 보라색으로 물드는 집시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전부 자구가 이래. 뭐 얘는 자구를 두 아이나 품었네.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품으면 이제 수영이 이쁘게 자라 나오죠. 자구를 그렇게 예쁘게 품었습니다. 다 품었어요. 자구 안 품은 애가 없네. 요 두 아이씩 품었네. 여기는 여기도 두 아이씩 품고 여기도 어머 여기도 두 아이씩 품고 아무튼간에 집시 한 포트에 3,000원씩 판매되는 집시를 소개해드렸어요. 여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죠. 보라색으로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저도 얘 저기 하나 데려다가 저기 심었는데 엄청 멋있어요. 저는 그냥 풀분에 심었는데도 그렇게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한 포트에 이렇게 대품인 아이가요. 한 포트에 10,000원이에요. 얘가 예, 10,000원입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온슬로우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온슬로우가 대품이에요. 이렇게 여기 명심이네. 다 요게 저기 뭐야 온슬로우 보여드렸죠. 입장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 핑크로 물든 아이들 그 아이보다 얘 보니까 완전 대품이네. 얘는 또 대품으로 자라. 자구가 여기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이렇게 자구를 품었습니다. 4도예요 어머 얘는 5도네. 얘는 이렇게 5도입니다. 얘가 하엽이에요. 이거 띄시면 돼요. 분갈이 하실 때 이거 띄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온슬로우 어머 요런 아이가 10,000원이래요. 엄청 핫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길러려면 얼마나 길러야 될까. 이거 저긴 뭐야 대품인데 10,000원입니다 자구를 다 품었어요. 여기 얘도 이렇게 품었죠. 이렇게요 10,000원에 판매되는 이렇게 얘는 여기 하나 품었네. 온슬로우 다 품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자구가. 어머 얘는 여기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어머 여기 속에서 또 이렇게 있어. 또 이렇게 온슬로우 10,000원에 판매됩니다. 이렇게 자구만 있어도 다 여기는 가격대가 틀려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구가 있죠. 자구도 두수로 들어가요. 온슬로우 10,000원에 판매되는 온슬로우를 소개해드렸어요. 염자 금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염자 금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이쁘니까 인기가 좋네요. 얘를
지금 또 이렇게 입고됐습니다. 염자금. 여기 목대를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염자금. 만 원에 판매되는 염자금을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보세요. 색감도 보세요.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염자금을 지금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꽃 피는 염자인데요. 살짝 금도 입었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 피는 염자예요. 꽃 피는 염자는 한 포트에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죠? 꽃 피는 염자예요. 여기 보세요. 꽃 피는 염자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염자 계절금 야에는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한 포트에 만 원 하는 염자 계절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합식하면 이쁘겠죠? 이렇게 하면 이쁘겠네. 아주 예쁩니다. 홍매화를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수영이 있고 여기 앞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죠? 네, 홍매화가 입장이 이렇게 연두연두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잖아요. 이런 줄기에서 요만식하게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고개가. 홍매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 아주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홍매화가. 홍매화를 소개해드렸어요. 레티지아를 소개합니다. 얘가요, 레티지아 얘가 우리 초보마님 다육이 초보마님한테는 아주 기르기 쉬운 아이예요, 레티지아. 얘는 수영도 이렇게 이쁘네. 또 들고 봤더니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나오면서요, 물도 이쁘게 들었죠? 레티지아 요런 아이 3,000원이네요 이 정도 목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세월을 이긴 아이들이죠. 이거 보세요. 어머, 여기 이렇게 하면서 수영이 이렇게 아주 예쁘네요. 3,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3,000원. 어머, 얘 좀 봐. 이렇게 물도 이렇게 지금 물이 더 들어요. 이제 여기서 더 빨갛게 듭니다. 치와와도 소개해드립니다. 치와와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치와와. 어우, 보세요. 난 얘네들 진짜 이렇게 영상 찍으러 다니면서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치와와 이렇게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3,000원 치와와. 여기 두수가 얘 꽤 큰데 3,000원이면 정말 핫한 가격이네요. 얘 입장 좀 보세요. 꽃같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쁩니다. 치와와. 얘가 분도 입어요. 뽀얗게 분도 입는 치와와예요. 얘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 금.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소인제 금. 요런 아이가 2만원에 소개합니다. 소인제 금은 원래 저 가격대를 하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용도 소개합니다. 부용 요렇게 있는 아이요. 요렇게 물이 들고 예쁘죠? 부용. 요런 아이가 요렇게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부용. 한 포트에 5,000원. 5,000원에 소개했어요. 어머, 여기 보세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렇게 환상적인 색감입니다. 여기 또 입장이요. 요렇게 쓰면서 분도, 약간 분도 지금 입었는데, 요 아이가 묵은둥이 되면은 더 뽀얀 분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색감이 요렇게, 아우, 너무 이쁩니다. 색감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쁘게 보이죠? 얘 묵은둥이 두면 더 이쁠 것 같죠? 제가 하나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이쁜데 뿌리를 잡고 묵은둥이가 되면은 더 색감이 이쁘게 나오죠? 요런 아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변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변형이 이렇게 왔습니다. 변형 온 아이. 여기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변형 온 거 보이시나? 이렇게 변형 왔죠? 변형 온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간간이 있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형이 오면은 특이하게 자라죠? 지금 루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루시를 1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한송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네요. 아이고, 예뻐요.
신상품으로 특가로 들어와가지고 15,000원에 특가로 1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변형도 오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블랙 머스탱입니다. 20,000원이에요. 블랙 머스탱.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검붉은색 물들면서 이렇게 이쁩니다. 손톱끝도 이렇게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블랙 머스탱.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쁘죠? 블랙 머스탱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희끗희끗하면서 좀 색감이 안 살죠? 얘는 들어오면서 검역 과정에서 약품 처리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뿌리가 없죠? 근데 실뿌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실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실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 아주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작은 아가가 아닙니다. 꽤 큽니다. 블랙 머스탱. 요런 아이 2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지금 요렇게 가장자리 요렇게 희끗희끗하죠? 여기 위에는 제가 지금 요렇게 살짝 닦았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뿌리 내리고 물 주면은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렇게 밤색처럼 아주 밤색으로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광택이 나는 그런 라인을 두르고 있어요. 블랙 머스탱. 어머, 뒤에 입장도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드네요. 다 이뻐. 다 여기 다 이뻐. 지금 보이는 아이는 마왕이에요. 마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두수가 꽤 있죠? 작은 아기가 아닙니다. 두수가 있어요. 어머, 얘는 물도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 아우, 예쁩니다. 얘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머, 실뿌리 나온 거 보세요. 실뿌리가 이렇게 다 나왔죠? 뿌리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다육이는 요 입장 하나 가지고도 자구를 번식합니다. 자기 생존, 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구를 번식하는 다육이에요. 다육이는 그렇게 신통합니다. 네, 마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작은 아기가 아닙니다. 두수가 커요. 요런 마왕을 3만원에 판매해 드립니다. 3만원에 판매돼요. 3만원에 판매하는 마왕을 소개해 드렸어요. 요귀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손톱끝이 이렇게 지금 없지요? 손톱끝이 수입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마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톱끝이 이렇게 안 예쁘게 되는데요. 지금 요 노제트 보세요. 노제트. 뿌리 잡아서 노제트 올라오죠? 얘네들은 하엽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요 아이를 길러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새로 나오는 아가들. 요렇게 이쁘죠? 요 아이를 길러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왕이요. 인기가 엄청 좋죠? 이렇게 인기 좋은 마왕. 요렇게 뿐이 없습니다. 빨리 구매하세요. 3만 원이면은 여기 명심이다. 여기 이곳에서 3만 원이면 아주 핫하게 판매되는 마왕입니다. 마왕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살구 미인금이에요. 살구 미인금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나는 얘볼 적마다요. 이렇게 고상한 색깔이 이렇게 느껴져요. 살구 미인금 요렇게 이쁘죠? 얘가 한 포트에 6,000원씩 하는 아이예요. 2두씩 있어요. 이렇게 2두. 2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상하니 예뻐요. 진짜 예쁜 분에다가 얘 심어놓고 보시면 정말 이쁠 것 같아. 여기요, 요또 보라색으로 물드는 요 아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자구를 이렇게 두 아이 품었네요. 이렇게, 아유, 자구 품으면 이렇게 이뻐요.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이렇게 다육이는 만 원이고, 분도 만 원이고, 요렇게 해서 2만 원에 판매되는 안젤라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자고 이렇게 품고 있어가지고 이쁘네. 어머, 여기 또 나오네. 자고가. 안젤라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분포함해서 2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라보라한 아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요, 파랑새예요. 파랑새인데 이렇게 치마도 안 입고 이렇게 달궈졌죠?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5두로 있습니다. 얘는 5두로 있는 아이요. 두 수에 따라 가격대가 틀려진다 그랬죠?
파랑새는 35,000원이에요. 35,000원이고 요 분이 태경분이거든요. 여기 분이 얘가 가격대를 하더라고요. 분이 25,000원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대로 그냥 기르시면 돼요. 요대로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요 아이 데려다가 요대로 그냥 요렇게 기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달궈지죠? 더 색감이 더 예쁘게 보라색으로 나오면서 분도 뽀얗게 그렇게 입으면서 예쁜 파랑새가 됩니다. 지금 4두짜리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4두짜리 아이. 요 아이는 아가는 28,000원이고 분이 또 여기 태경분이죠? 25,000원 해가지고 5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53,000원이에요. 53,000원에 판매되는 파랑새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3두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3두. 이렇게 3두로 또 이렇게 요런 분에다 아이고 분도 예쁜데다 심어놓으셨어요. 이렇게 꽃그림이 있는 요런 분 이쁘죠?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보세요. 그냥 아가 저게 막 나온 아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묵은둥이. 파랑새는 21,000원이고요. 분이 15,000원이네요. 분이 15,000원이라고 해서 36,000원에 판매되는 파랑새를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얘는 다 하엽입니다. 요 하엽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띄어서 그렇게 기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장님 보고 다 정리를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예쁘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파랑새를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여기요. 미국 마리아입니다. 이 포스 좀 보세요. 엄청 멋있죠? 색감도 너무 이뻐요. 근데 얘 변형도 이렇게 있는데 변형이 왔습니다. 얘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변형이 왔습니다. 얘 보세요. 여기 입자 갈라졌죠? 이렇게 변형이 왔는데 얘가 이렇게 자구를 달았네요. 여기 자구 지금 분리합니다. 우리 명심이다. 요게 사장님이 자구를 지금 분리하려고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네, 멋진 아이. 이렇게 또 자구를 분리하네요. 아이고, 자기 좀 같은 닮은 아이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가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어머,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번식시켜가지고 이렇게 띄네요. 네, 이렇게요. 자구를 또 띄었습니다. 두 아이를 이렇게. 아, 네, 기특합니다. 기특해. 두 아이를 이렇게 지금 번식을 시켰어요. 아유, 예뻐요. 얘 지금 이렇게 변형이 와가지고 금기가 있는데 얘가 시집간대요. 이제 시집을 갈 거랍니다. 이렇게 아가를 자기 종족을 남겨놓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간답니다. 어머나, 제가 와서 늘 봤는데 아쉽네요. 시집가서 잘 살아라. 지금 이렇게 철아를 보여드립니다. 캐시미어도 섞여있고 할로윈도 있고 철아예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철아가 엄청 깔끔하죠. 철아 다른 데 보면은 막 묵은 잎이 있고 낙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 저기하게 보이는데 명심이네. 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요.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철아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요. 얘 너무 이뻐. 어쩜 이렇게 철아가 이렇게 갔지? 네, 이렇게 예쁜 철아를 또 보여드립니다. 명심 이다역에 와서 다육이 소개해드리고 철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